체감골의 장애 분류와 판정 기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체관절의 체관골의 장애는요, 우리 몸통을 싸고 있는 골이 바로 체간골이 되겠죠. 장애에서는 견갑골, 골반골, 쇄골, 흉골, 늑골 이렇게 다섯 개의 뼈를 체간골로 분류를 해 놓고 있고 각각의 장애를 평가를 하게 됩니다. 내용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견갑골이나 골반골 같은 경우에는 뚜렷한 기형이 남겼다라고 한다면 15%의 지급률을 주고 있습니다. 흉골, 쇄골, 흉골, 늑골 같은 경우에도요, 용어는 뚜렷한 기형이라고 동일합니다만 이 견갑골과 골반골과 다르게 흉쇄, 늑골 같은 경우에는 10%의 지급률로 지급률을 좀 낮춰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장애, 체간골의 장애 중에 총괄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체간골에 대해서 일단 규정을 먼저 한번 해 놓았습니다. 체간골은 무엇이냐라고 봤더니 견갑골, 그리고 골반뼈, 쇄골, 흉골, 늑골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골반뼈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가로 안에 장골, 천골, 미골, 좌골을 포함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다섯 개의 뼈는 모두 동일한 부위로 보고 있습니다. 그림을 통해서 한번 볼까요? 우리 체간골은 제가 몸통을 싸고 있는 뼈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통상적으로 의학 이론에서는 이야기할 때는 쇄골과 이 견갑골은 상지대에서 상지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재산보험에서는 바로 이 체간골로 구별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 골반뼈 같은 경우에는 이 천골과 미골 같은 경우에도 체간골로 포함을 시키고 있으면서, 자, 천골은 제2천추 이하의 천골이었습니다. 자, 제1천추는 어디 갔나요? 네, 우리 봤죠. 바로 척추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제2천추 이하의 천골과 미골도 골반골에 포함을 하고 있고, 골반골을 우리가 나눠볼 때 장골 그리고 좌골, 치골로 나누고 있는데 이 좌골과 치골을 다 포함해서 골반뼈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위에 우리 상체에 있고 하체에 있지만 모두 동일한 부위로 보고 이 중에 높은 거 하나 지급하는 거 맞죠? 자, 그러면 골반뼈부터 우리 구조 한번 살펴볼까요? 자, 골반뼈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요? 바로 우리 관골이라고 하는 커다란 그릇 모양의 관골과 뒤쪽에 천골 그리고 미골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공간을 만들어 있기 때문에 비뇨 생식기계가 들어가 있는 이런 모습이 되겠고요. 동그랗게 골반환이 있습니다. 이 동그란 골반환이 제 위치로 모양이 있어야만 골반이 하지가 또 이렇게 붙어 있으면서 아주 안정적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관골을 색깔로 세 개로 구별을 해 놓았네요. 이 관골도 세 부위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주머니에 손 한번 넣어보십시오. 넓적하게 만져지는 바로 장골이 되겠고요. 안 들 때 엉덩이가 닿는 부위, 이 부위가 바로 좌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치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관골은 장골, 치골, 좌골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 장골과 좌골과 치골이 모여서 관절구를 만듭니다. 바로 이 부위에 대퇴골이 쫙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관골, 이 관절구를 우리는 비구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골반뼈에도 관절이 있습니다. 관절 한번 볼까요? 장골과 천골 사이에 만나는 관절 있죠. 양쪽에. 이 관절을 우리는 천장관절, 천골과 장골이 만나는 관절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앞쪽에서 봤더니 치골이 서로 붙어 있는 부위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치골 결합이라고 하고요. 이 치골 결합은 강한 이 섬유 연골로 있는 그런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골반뼈의 장애는 어떻게 평가하는지 한번 볼 건데요. 골반의 뼈의 장애는 총 세 가지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골반뼈 정의 다시 한번 보죠. 장골 그리고 제2천추 이하의 천골, 미골, 좌골을 포함한다 라고 되어 있고 뚜렷한 기형이 있어야 되는데요. 이 뚜렷한 기형은 뭐라고 하느냐. 첫 번째, 천장관절 또는 치골의 문합 부위가
분리된 상태로 치유가 되었거나 분리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천장관절과 이 추골괴랄이 분리가 되었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이 골반환이 틀어져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죠. 골반환이 틀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대퇴가 붙는 이 대퇴골에 붙어 있는데 이게 안정적이지 않고 다리가 삐뚤어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앉을 때 닿는 부위인 이 좌골이 2.5cm 이상으로 부정유합이 된 형태를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외에도 육안으로 변형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정도로 엑스레이 검사, 방사선 검사, 엑스레이나 CT 검사로 측정한 각의 변형이 20도 이상인 경우 이야기합니다. 장골이 골절이 되면서 깨졌어요. 그러면서 삐뚤어 붙었어요. 치골이 골절이 되면서 삐뚤어 붙었어요. 할 때 각 변형이 20도 이상이다면 우리는 골반뼈의 뚜렷한 기형 15%의 장애를 주고 있습니다. 자, 미골은 별도도 놔뒀네요. 미골의 기형은 골절이나 탈구로 각변형이 70도 이상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굉장히 각이 높아요. 자, 여러분 꼬리뼈 생각해 보면요, 천골과 미골 같은 경우에는 후만을 이룬다라고 우리 척추장애 할 때 한번 보았어요. 후만을 이루기 때문에 동그랗게 말려 있는 꼬리뼈는 이렇게 옆에서 보시면 동그랗게 말려 있는 형태란 말이죠. 그래서 얘네들이 골절이 되면서 완전히 틀어지는 경우이지만 꼬리뼈는 본인은 좀 불편하실 수는 있어요. 하지만 기능상의 큰 문제는 없기 때문에 70도 이상으로 남을 때만 장애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방사선 사진을 통해서 우리가 기형장애의 모습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천장관절과 치골 결합이 분리된 형태를 볼 수가 있는데요. 오른쪽과 왼쪽 여러분 보이시죠? 단순 엑스레이 상에서도 이렇게 천장관절이 분리돼서 있는 상태를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치골결합도 벌어져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골반환이 삐뚤어져서 좌후에 대퇴골두가 틀어져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정적이지 않고 힘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천장관절이라든지 또는 치골결합이 분리가 됐다면 장애의 뚜렷한 기형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사진은요, 천골과 골반의 변형각이 있는 모습입니다. CT는 우리가 횡단면으로 자른 모습입니다. 정상적인 모습에서 보시는 것처럼 대퇴골두가 보이는데 여기에 장골이 보여요. 이런 것처럼 틀어져 있기 때문에 CT상에서 변형각이 나타났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지 이 천골과 골반의 변형뿐만이 아니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장골에 문제가 있다거나 치골에 문제가 있어서 결손이 있거나 변형각이 확인이 된다면 지급할 수 있습니다. 자, 미추의 변형 한번 볼까요? 자, 꼬리뼈 이렇게 골절이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각도는 미추골절은 몇 도? 70도 이상의 변형이 있어야 되겠죠. 미추골절을 평가를 할 때는 미추는 어떻게 콥스각으로 뭐 평가하거나 이러기가 쉽지 않아요. 당연히 그러겠죠. 그러니까 볼 때 이 천골하고 미추하고 사크로콕시지얼 앵글, 그래서 처음 미추의 각도를 평가하거나 또는 미추 간의 각도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70도 이상, 정상에 비해서 70도 이상이라면 장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견갑골과 같이 견갑골, 흉골, 쇄골, 늑골 이 장애를 한번 볼 텐데 그 전에 견갑골 한번 보겠습니다. 견갑골도 역시 우리 장애 몇 프로 지급했나요? 골반골과 마찬가지로 15% 뚜렷한 장애를 줬었죠. 견갑골 같은 경우에는 늑골 뒤쪽에 여러분 날개뼈라고 얘기를 하죠. 바로 이 날개뼈가 견갑골인데요. 견갑골의 관절 아래 우리 상지인 상완골두가 척 붙어있는 이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견갑골을 우리가 떼서 별도로 보았습니다. 앞에서 본 모습, 옆에서 본 모습, 뒤에서 본 모습입니다. 골반골처럼 이 견갑골은 대표적인 편편골인데요. 늑골 뒤에 붙어있는 이런 모습이면서 돌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견봉이라고 하는 뒤에서부터 견갑골의 뒤에서부터 올라와서 앞쪽으로 나와있는 이 견봉이 있고요. 앞쪽에는 까마귀 입 모양인 오회돌기, 오구돌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견갑골의 관절와에서는 상완
골에 골두가 붙어있는 관절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에서 봤을 때 뇌측이 약간 오목하면서 늑골하고 관절을 하고 있고요. 뒤쪽에서 봤을 때는 견갑부 이 체부의 면이 이렇게 있는 이런 모습이고 견갑 극이 쭉 나와서 견봉, 견갑의 봉우리와 연결되어 있는 이런 모습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쇄골인데요. 쇄골 같은 경우에는 앞에 흉골이 있죠. 흉골과 견갑골의 견봉이 붙어져 있어 관절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약간 S자형으로 있으면서 좌우에 우리 팔의 간격을 잡아주는 그런 모습이 되겠고요. 쇄골 같은 경우에는 안쪽에는 흉골과 같이 관절을 하면서 흉골단 또는 내측단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바깥쪽은 외측단 또는 견봉하고 관절을 하기 때문에 견봉단이라고 얘기를 하고 가운데는 간부로 볼 수가 있습니다. 흉골과 늑골을 한번 보겠습니다. 흉골은 우리가 앞에 가슴뼈를 얘기를 합니다. 잠자리 우리 몸통처럼 보이나요? 네. 흉골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흉골인데요. 흉골은 우리가 하나의 뼈로 흉골이라고 부르지만 실질적으로 각각 부위별로 또 나누어서 볼 수가 있는데요. 흉골, 흉골병, 그리고 흉골체, 검상돌기 이렇게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흉골은 늑골이 흉골에 딱 붙어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 앞쪽에서 늑골과 관절을 하면서 우리 이 흉부에 있는 장기를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하겠습니다. 늑골의 경우에는요. 총 12쌍이 있죠. 그래서 우리 흉추가 12개였습니다. 뒤에 있는 흉추 1번부터 12번까지 이 늑골이 나와서 흉골에 붙어있는데요. 한번 보시게 되면 1번부터 12번까지 중에 1번부터 7번까지 늑골이 이 바로 흉골에 붙어있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7 늑골을 우리는 진성 늑골이라고 부르고요. 8, 9, 10번 이 세 개는 7번 늑골에 붙어서 흉골에 붙습니다. 그리고 11번, 12번 늑골은 앞에는 없어요. 뒤에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11번과 12번 늑골을 부유 떠있다. 부유 늑골이다. 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늑골에서 또 하나. 뼈하고 흉골에 붙어있는 이 관절 부분에 있어서 색깔이 다르네요. 바로 이 부분은 우리가 늑연골이 되겠습니다. 이 늑연골 같은 경우는 관절 연골인데요. 연골이기 때문에 우리가 숨을 쉴 때 쉬면 흉곽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죠. 바로 이 연골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이렇게 흉곽의 크기가 달라지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장애에서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한번 볼 건데요. 쇄골, 흉골, 늑골, 견갑골에 뚜렷한 기형이 남을 때라 하면 방사선 검사로 측정한 각이 변형각이 20도 이상인 경우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견갑골은 몇 퍼센트였죠? 뚜렷한 기형? 네, 20% 지급률을 가지고 있었고 나머지 죄송해요. 20%가 아니라 15%의 장애 지급률을 줬었었죠. 15%의 장애 지급률이었고 나머지 쇄골, 흉골, 늑골은 10%의 뚜렷한 장애로 줬지만 모두 이 네 개는 각 변형이 20도 이상인 경우가 해당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 4번 항목을 봤더니요. 늑골은 오른쪽에 12개, 왼쪽에 12개 해서 총 12쌍 24개였는데요. 늑골의 기형은 그 개수와 정도, 부위와 관계없이 전체를 일괄해서 하나의 장애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다발성 늑골에 골절이 있어서 기형이 있다 하더라도 이 각 변형을 합산하지 않고 가장 높은 거 하나만 인정을 하겠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림을 통해서 한번 볼까요? 자, 견갑골이 골절된 모습입니다. 견갑골의 체부가 골절이 되면서 관절 와 부분도 골절이 됐네요. 각각의 변형이 된 모습을 CT를 찍고 X-ray를 찍어서 측정을 한 모습입니다. 자, 이 모습은 쇄골에 골절이 있었네요. 쇄골에 골절이 있을 때 CT상으로 횡단면을 잘라서 위에서 각을 측정을 하고요. 골절이 있었어요. 그리고 단순 엑스레이 상에서도 이 쇄골을 중심으로 해서 견봉하고 관절을 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을 각도로 비교를 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은 흉골입니다. 흉골 같은 경우에는 앞 가슴뼈예요. 그래서 엑스레이를 앞에서 전후면으로 찍게 되면 잘 보이지 않습니다. 흉골을 평가할 때는 옆에서 시상면으로 사진을 찍게 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주로 운전을 하시던 분들이 운전대에 부딪히면서 흉골이 이렇게 함몰되면서 골절이 되신 경우가 있는데 부정유합이 되시면서 흉골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각을 측정한 이런 모습입니다. 자, 이 모습은요. 늑골을 평가한 모습입니다. 늑골도 자, 겹쳐 보여서 잘 보이지 않아요. 대부분은 CT를 찍어서 평가를 하겠지만 늑골에 변형이 있다. 이분은 엑스레이를 찍어서 평가를 했는데요. 보시면 좌우를 비교를 통해서 어느 정도 연결된 부위를 가지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렇게 체간골의 장애에서 각변형 같은 경우에는 어떤 측정 방법으로 측정을 해라라는 것은 약간에는 없고요. 각각의 골절된 형태를 다양한 엑스레이나 CT를 통해서 좌우가 있으니까 좌우를 비교를 해봤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장애를 평가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체간골의 장애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자, 체간골의 장애에서는 견갑골과 골반골 같은 경우에는 뚜렷한 장애이지만 15% 지급을 하고 있고 나머지 쇄골, 흉골, 늑골 같은 경우에는 10%의 장애 지급률을 보고 있습니다. 견갑골은 각변형이 20도 이상인 경우에 뚜렷한 장애가 되겠고요. 골반골은 우리가 세 가지 가나 다 항목이 있는데 얘를 다시 나눠서 봤더니 총 네 가지 정도로 우리가 구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천장관절과 치골 결합부 그러니까 관절이 분리돼서 회복이 됐다라고 하든지 좌골은 25cm 이상 분리가 된 경우에 뚜렷한 장애로 인정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는 각변형이 20도 이상인 경우 특별히 꼬리뼈 미골의 경우에는 각변형이 70도 이상일 때 장애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세 뼈 쇄흉 늑골 같은 경우에는 각변형이 20도 이상인 경우에 장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손가락, 발가락, 그리고 체간골의 장애 살펴보았는데요. 항목이 조금 간단하긴 하지만 각각 규정하고 있는 것들이 조금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관절에 대한 해부학적인 것들을 먼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신다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